달콤한 멜로디라는 뜻이 있고요. 또 그리스어로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달콤한 멜로디를 들려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 팀명 카라를 짓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번 1집 블루밍은요, 정말 활짝 핀다는 의미의 1집 정규 앨범이고요. 8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2곡 정도는 발라드, 미디엄,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브레이크는 정말 중독성 강한 약간 복고풍의 비트를 가진 그런 강한 댄스곡이에요. 저희 타이틀곡 브레이크는요, 이제 남자한테 이제 약간의 복수를 하고 싶은 여자분이 이제 멋지게 너를 차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정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복고풍이기 때문에 정말 중독성도 강하고 비트도 정말 강하고 가사에 보면 뭐 남자를 차버리겠다, 뭐 멋진 선물을 주겠다 이런 내용에 맞춰서 안무도 막 발차기도 하고 그래요. 먼저 성희가 가장 오래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니콜, 승현이 저 순서대로 왔는데요. 네. 승희씨 제가 3년 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기다린 거죠. 이제 멤버들을. 네. 그리고 저희가 다 모여서 이제 정확하게 트레이닝을 받고 딱 하루 뭉쳐서 연습을 한 거는 1년 전이고요. 1년 뒤에 이제 3월 달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The time is hard, but I'm holding on. I'm gonna be your number one. Tide is high, but I'm holding on. 거의 감사하게 아닌가봐요, 얼굴. 네, 안녕하세요, 승희입니다. 예, 데뷔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이렇게 벌써 너무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모습으로 다 평가하지 말아주시고, 앞으로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올해 말에 신인상을 목표로 정말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은 아직은 부족한 모습 되게 많은 것 같아서요. 아니, 부족한 많은 것 아니고 부족한 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아니,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지금 모습은 뭐라? 일단 말을 더 버벅거려. 부족한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더 노력하고 잊지 못한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라는 온라이브를 약속했어요. 네, 근데 그 온라이브 라이브뿐만 아니라 정말 품격 있는 라이브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 거고요. 저희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멋진 카라 되겠습니다. 안녕!